여기는 연천군 뎁사리 축제 연천대요. 아, 이게 뎁사리인데 이렇게. 야, 정말 대단하네. 뎁사리가 이렇게. 네. 예쁜 꽃들도 많이 해놓고.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니까 좋네요. 애들도 많이 오고. 쌀이가 이렇게 예쁘게. 공기도 맑고 아주 뭐 최고다. 최고야. 어휴,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비벼놨구나. 10월에 좋은 날, 이렇게. 아주 10월에 좋은 날. 아, 좋다. 핸드폰 사진을 뽑아준다고? 아이고, 넓으래, 넓어. 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서 너무 좋네. 백일홍. 이야. 이야. 애기들도 이렇게 가서 놀고. 이야. 국화가 피네, 국화가. 국화가 피네. 꽃도 있고 김치말이 국수도 있네. 된장도 팔고. 뎁사리 공원은 주민들이 조성해서 입장료를 주차비로 받지 않습니다. 아, 식당을 많이 이용해달라. 아, 그런구나. 아, 좋다. 자, 이렇게. 뎁사리. 임진강 뎁사리 공원. 아, 저는 공기가 맑아서 좋네. 야, 좋다. 좋아. 네. 네. 아, 여기는 연천 전공리 유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구석기 축제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가을인데 조용하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멤버들 맘모스가 있고 케이브 베어 동굴곰들이 있고 또 털꼬풀소 검치 호랑이 옛날에 여기 살았던 짐승인 거 보네. 이렇게 이 원천군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서 아주 이 수도권 시민들을 휴식 공간이 되고 있는 전공리 이거 꽃도 잘 갔네. 카페도 있고 엄청 넓으네. 세계적 구석기적이라 그래서 박물관도 있고 엄청나게 넓구나. 저 앞에만이 아니네. 한번 여기 구석기 축제할 때만 와봐야 되겠네. 이렇게 구석기 유적을 짐승을 잡는 걸 이렇게 왔네. 껍질을 벗기는 거구나. 여기 이제 곡식 나다를 타박하는 거고 코끼리를 잡는 거네. 와, 아휴, 인간이 다다르다. 이 큰 짐승을 여럿이 달라붙어서 잡는 거야. 아, 너무 좋네 여기. 왔는데 이거 너무 좋네요. 외국의 어떤 공원 부럽지 않네. 야. 와. 엄청난 땅이네. 분수가 되니까 분위기가 아주 뭔가 좀 원시 분위기를 한다랄까? 저기 저 집도 있고 집. 주목도 기각이 발견됐다. 서울대 김원영 교수님이
주먹 도끼에게. 저렇게 관심을 살았다고. 천원에 4년도 쉽게 하네. 저기 짐승도 이러고. 자, 잘 해놨네요. 이야, 이렇게 잘 해놨네. 아, 여기는 뭐, 독이 뭐 어마어마하네, 독이. 세상에나. 여기는 한옥 카페. 예, 연출. 우와. 아.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많냐? 와, 어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와, 와, 대단하다, 대단해. 어휴, 이 술을 쓸 수가 없네. 우와. 야. 야. 세라비 한옥 카페. 아. 아, 대단하다. 우와. 대체. 도대체 이게, 우와, 아, 아, 이야, 어머, 여기 또, 여기 있구나. 아, 이야, 연천 콩파티 6차 식혜. 신을 입고, 아, 따. 아, 좋네. 아, 좋아. 아, 좋아. 아, 주문해서 가는구나.